1.5대 예.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활약의 박정근 선수. 아, 지금 원뱅크 놀이죠. 자, 들어가는데요. 됐어요. 성공입니다. 한 번에 2점을 더 추가하면서 4대 1로 차이를 벌려나가는 박정근 선수. 아, 키스 타이밍이 있는 원뱅크인데, 예. 아, 키스 나지 않았죠. 참 투어 대회에서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박정근 선수의 원뱅크 참잘 칩니다. 네. 네. 자, 앞서가는 박정근 선수. 지금은 얇은 두께. 하얀 공이 내려오기 전에 내공이 득점이 돼야 되는. 네. 자, 오. 네, 좋습니다. 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박정근. 지금도 큐를 잡은 손이 살짝씩 떨리고 있던 네, 네, 박정근 그렇죠. 선수입니다. 박정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경기가 상당히 치열해서 떠는 그런 네. 모습으로 보이진 않고요. 예. 박정근 선수도 조금 신경 쪽이 살짝 눌리는, 아. 네. 당구가 이제 정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신경이 좀 눌려서 떨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타임아웃을 요청한 박정근 선수. 대표적인 그런 선수가 카시스 코스타 스필리포스 아, 선수죠. 예. 그래서 손을 바꿨던, 네. 아. 주 사용했던 손을 바꿔서 또 우승을 한, 네. 정말 대단한 당구 예. 천재죠. 오, 지금 직접 시도했는데요. 자, 자신감이 있어요. 갑니다. 다시 네. 득점. 타이런 6점, 박정근. 한 번에 이렇게 차이를 벌려나가는 박정근 선수입니다. 구드렁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도 박정근 선수 이럴 때가 이제 박정근 선수는 기회입니다. 예. 옆 돌리기, 반대쪽 쿠션 돌아서. 이게 득점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8대 2. 분명히 뭐 당구 전체가 이제 흐름을 타는 맞아요. 경기인데, 네. 그리고 우선 실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자, 구도롱 선수의 득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3대 8 추격을 시작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지금도 교차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네. 뒤돌리기인데, 자, 그래도 해결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옆돌리기. 네. 오. 찾아갑니다. 갑니다. 들어갔어요. 오! 약간은 불안불안했습니다만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지금 목적 구간에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와, 저 두께 사용한 거 보세요. 네. 약간의 차로.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짧아지는 각이 조금 일찌감치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조금 힘든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두점 연속해서 뽑아냈고 세 번째 시도. 그만큼 지금 나와주고 있는 배치들이 쿠드롱 선수의 눈에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실수가 나올 만한 요소들이 네. 계속해서 배치가 돼 있는 함정이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낸 뒤에 이제 시도합니다. 지금 이또 예민한 두께로 잘 피했고요.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점째 5대8. 아, 지금 이 교차가 되는 타이밍을 또 완벽하게 읽어냈어요. 그래서 놓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야, 굉장으로 6대8 두 점차. 이제 쿠드론 같은 선수들은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완벽하게 또 빠져드는. 네. 네. 그런 즐기는 상태가 또 되죠. 그렇죠. 지금 뭐 공의 패치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공격에서 하나 풀리면. 네. 뱅크샷. 자, 뱅크샷. 뱅크샷.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프레드리 쿠드롱. 8대8입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긴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네. 네. 지금 아래쪽 코너 쪽으로 깊게 내려와야 되는데 완벽한 네, 라인이었어요. 네. 네. 조금이라도 걸쳐줄 줄 알았는데. 예. 자, 득점이 안 되면서. 네, 들어갑니다. 동료들의 응원 박수를 받습니다. 박정근 선수. 박정근 선수. 또 이 어려운 배치를 네, 멋진 더블 쿠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얇은 두께. 자, 천천히. 성공. 두 점 연속해서 뽑아냅니다. 박정근 선수. 10대8 두 점 차. 다시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실수가 나오긴 했었지만 박정근 선수의 또 후반 집중력이 지금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괜찮죠? 잘 가네요. 다시 득점. 3득점째를 기록하는 박정근입니다. 힘을 빼주고 가벼운 터치로. 네. 자, 앞쪽으로 밀려가게끔. 네. 네, 지금 아주 공격도 좋았습니다. 시도입니다. 프레드리 쿠드롱. 오, 감아치는 뱅크샷이죠. 네. 이야, 성공. 자,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 하단 당점에서 멋지게 감아치는. 네. 네, 뱅크샷. 그렇죠. 박정근 선수는 이럴 때 또 뱅크샷으로 응수를 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득점 박정근. 자, 뱅크샷 득점으로 한 발을 더 앞서 나갑니다. 네, 정확한 원뱅크 걸어치기. 네, 좋습니다. 참 박정근 선수가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지난... 10대13 추격해야 되는 쿠드롱. 자, 지금 이 공이 오, 오, 들어가요. 와, 쿠드롱 선수 찍어치기로. 네, 뭐 박정근 선수를 상대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공격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예. 모습인데. 자, 쿠드롱 선수가 리버스 시도를 합니다. 야, 해내요. 구드롱입니다. 네. 지금 뭐 리버스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하단 당점에서 각도 형성을 시켜내고. 예. 정확한 쓰리 쿠션 라인. 네. 정말 또 멋진 득점 보여줬는 구드롱 선수.
완벽한 스핀볼인데. 아, 일단 살짝 끌어서 자. 회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성공입니다. 13대 13 동점. 자, 세트 막바지에 드디어 다시 균형을 맞춘 쿠드롱 선수입니다. 지금 뭐 15점 한 세트 경기인데, 아, 두 선수의 지금 오늘 경기는 정말 결승전 같은. 네. 네. 그런 지금 몰입감을 주고 아. 있는 그런 경기예요. 네. 김희연 선수도 너무 긴장해서 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네요. 갑니다. 이제 역전 그리고 센트포인트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아, 6이닝까지 2점밖에 만들지 못했던 쿠드롱이 예. 지금 7이닝부터 11이닝까지 야, 아. 단 5이닝 만에 그것도 정말 힘든 점수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한 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상당히 어려운 앞돌림이죠. 그렇죠. 회전이 빠지면서 쉽지 않았어요. 자, 지금 어 박정근 선수에게 너무 좋은 배치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예. 쿠드롱 선수가 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또 실수하는 모습. 자, 마지막 포인트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하나에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냈던 박정근 선수. 예. 와, 이 공을 또 얇게 구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오, 이 힘 배합은 조금 위험해요. 자, 올라오는데 이게 안 맞아요. 무너집니다. 안 맞았어요. 그리고 목적구 두 개는 모여 있고. 아, 박정근 선수가 여기에서 야. 네. 오히려 득점 확률을 높이려다가 지금 나온 실수. 예. 아. 자, 뱅크샷 프레데릭 쿠드롱. 와, 오, 이것도 네.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쿠드롱. 오, 지금 쿠드롱 선수가 확실히 뭔가 지금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네요. 예. 네. 야, 동료들을 모두 기립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한 포인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떨떠름하게 돌아섰던 프레데릭 쿠드롱. 그리고 이제 지금 배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박정근 선수에게 뱅크샷. 와! 네. 이럴 수가요. 안 맞았어요. 아. 야, 두 선수 모두 한 번씩 놓쳤습니다. 네. 지금 뭐 두 선수의 이 경기는 뭐 결승전 같은 예. 네. 정말 엄청난 긴장감을 아. 주고 있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드롱 선수가 놓칠 수 없는 옆돌리기가 나와 있는데요. 마무리가 될지. 네. 자, 돌아서 짧은 쪽이죠. 갑니다. 그대로 네. 득점. 쿠드롱 선수가 결국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사실 쿠드롱 선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세트였고요. 네. 아, 박정근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펼쳐줬는데도 세트를 따내지 못하면서 자, 3대 0. 네,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승리가 한 세트 남아있는 그래도 좋은 지금 흐름이 그래도 끊기지가 않았어요. 네, 막바지까지 아주 치열했던 네, 두 선수의 대결 한 포인트를 마무리 지었던 쿠드롱 선수가 결국 이 3세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